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을 아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뭐 지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체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손이 되게 화려해졌죠? 이쪽 손은 못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차이 많이 나죠? 너무 시간도 없고 하려면 저는 항상 연장을 해야 되는 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바쁘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되진 않았어요. 그냥 화려하게 달고 싶어서 조금 많이 달았습니다. 제가 내일 그랜마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을 아예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했고요. 손을 매건 안 하다가 되어 있어서 좀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바르는 거는 우유빛이에요. 자, 이렇게 우유빛을 한번 바릅니다. 74번이에요. 제코코 74번을 이용해서 바르고 큐어 하고요. 자, 그다음 한 번 더. 자, 제가 각 큐어를 이렇게 하는데 램프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램프에 꼭 넣어서 하셔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각 큐어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각 큐어를 하면 안 되는 컬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컬러들은 무조건 램프에다가 넣어서 큐어를 해주셔야 돼요.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만 각 큐어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이제 램프에 넣어야 되는지. 알료가 많거나 색깔이 진한 아이들이나 빛을 반사하는 아이들은 램프 안에서 열을 쬐줘야지 아무래도 정확하게 큐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큐어를 2콧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번호가 134번과 136번을 이용해서 이제 체크를 그려볼 건데요. 조금 깊이감 있는 체크감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번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쁘게 긋지 않아도 되세요. 그냥 컬러감이 투명하기 때문에 스티클 라인에 잘 지켜서 쭉 일자로. 자,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체크를 그릴 때 위에다가 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얘로 엄청 이쁘게 그려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많이 결만 지지 않도록까지만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큐어. 자, 그다음 한 번 더. 자, 제가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는데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딥라이너 브러쉬 있잖아요, 1번. 그걸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요즘 너무 덥죠? 그죠? 태풍이 온대요, 며칠 뒤에. 조심하세요. 날아가지 않게. 저는 어제 네일 그랜마 촬영을 하고 작업 환경이 너무 이렇게 협소, 이제 이 촬영을 할 때 밝게 나와야 되니까 좀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못 바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던 작업 환경은 저한테 딱 맞춰져서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르는데 저 되게 빨리 바르는 편인데 어제 촬영할 때는 되게 조금 시간이 걸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 번을 살짝 발라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어볼 건데요. 자, 롱라인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렇게 없어요. 롱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포니젤로 222번을 이제 볼게요. 얘로 이제 선을 그어줄 거예요. 자, 옆에다가 처음에 그을 때는 최대한 얇고 그냥 길게 이렇게 뽑아주시고, 아, 어느 정도 멀리서 보신 다음에 아 선이 맞네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두께를 만들어서 넓이를 조정해 나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두께를 줘서 그리려고 하면 사실 잘 안 돼요. 그리고 아시죠? 전 편집 안 하는 거. 전 편집을 못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너무 느리게 그릴 수도 없는 거예요. 편집을 하면 막 중간에 뛰어넘고 이렇게 하는데. 제 동영상에 편집된 거가 뭐 이렇게 잘라내서 없애는 거 이런 거는 한두 번 진짜 한 적이 있는데, 근데 편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밑에가 좀 두껍죠? 그죠? 좀 멀리서 보고 한번 보고 체크해서. 어차피 제가 그 편집을 해도 돌려서 보실 분은 돌려서 보면 되는 거니까 유튜브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일자로 봤을 때 정확하게 그어졌네 하면 좋아. 그런 다음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두께를 맞춰줍니다.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해주고, 베이직실이 미경화가 좀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닦고 진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 알콜 이용해서 한번 닦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136번 이용해서 다른 체크를 또 그려주세요. 일단 한번 쭉 그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께를 멀리서 보고 측정해서 넓이를 조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넓게 그리는 게 아니라 좁게 그려놓고 위아래를 보면서
그리고 얘가 묽은 제형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땡겨가면서 해도 자기 혼자 셀프 레벨링이 나중에 되고 나서는 거기에 면이 완성이 되니까 많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사실 손님 할 때 체크 아트나 이런 게 사실 제일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캐릭터나 이런 거. 그죠? 구도를 잡는 아이들. 너무 뭉쳐져 있지만 않으면 이렇게 뒤를 돌려서 봤을 때 맞으면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로 엄청난 선을 딱 그을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골드랑 흰색이랑 선을 다 넣을 거거든요. 그때 다 맞추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그어 놓으려고 하면 손님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베이직실을 단차를 맞췄기 때문에 밑에 지금 그었던 선이 전혀 가로를 그을 때 걸리지 않고 바로 그을 수 있는. 자, 이렇게 얇게 그어서 컬러의 양이 많지 않게 되게 얇게 발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큐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세 번을 도포하는데 지금 여긴 좀 진하고 여긴 좀 연하죠. 연한 부분을 좀 더 터치해서 색깔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게만 만들어주세요. 들어주고 나서 큐어를 합니다. 그런 다음 아까 전에 222번 그었던 아이를 또 다시 가져와서 얘를 가지고 선을 긋는데 손님 손을 뒤로 뒤집어 놓고 일자의 선만 정확하게 일단 뽑아주세요.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진 부분이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높은 곳을 조금 더 덜 칠하고 낮은 곳은 더 칠해서 일자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 걔를 안 맞다고 해서 계속 지우고 다시 수정하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로만 대충 맞춰놓고 다시 손을 돌려서 그때서부터 내가 나한테 맞는 두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 그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손님 손을 너무 계속 뒤집어 놓고 그림을 그리면 되게 손님도 불편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되게 복잡한 아트를 하고 싶지 않아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면 정말 약간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편하게 받으러 왔는데 뭔가 이 아트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 언니가 너무 막 해주는데 시술자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러면 부담도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아 다음엔 이런 거 안 해야겠다 이렇게 손님들도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유 이거 내가 괜히 이런 거 가져와서 아유 언니 일을 많이 만드네 이러면서 그런 말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시술하는 것조차도 편해 보여야 손님들도 부담을 갖지 않고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돌려서 시술을 해야 될 때도 내가 어느 정도 맞춰놓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시술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때도 약간 즐겁게 하시는 걸로처럼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노동같이 보이도록 하시면 손님도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요거 하고 나서 그 줄 긋고 나서 또다시 우리가 두께를 맞춘다고 한 번 더 베이직실을 발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미경화를 닦아줍니다. 미경화를 닦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을 또 신나게 그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필요한 건 21번 포니젤로를 이용해서 선을 그을 거예요. 이 무늬의 위에 천천히 쭉 하고 내려주시고요. 포니가 발색이 워낙 한 번만에 딱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시기에 감이 너무 편하실 거예요. 얇은 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힘을 많이 줘서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끊어서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위에 선과 연결하면서 내려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내리실 수가 있어요. 일자로 긋고 그 다음 가로선 밑에서 볼까요? 교차해서 그어준 다음에 뒤로 돌려서 한번 확인. 그런 다음에 얇은 선 밑에 선만 잘 그어 놓으면 뭐 위에 얇은 선 긋는 거야. 밑에 선과 두께 맞춰가면서 긋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입자를 그어주죠. 자, 큐어를 하고요. 내일 그랜마에 영상 뜨면 좋아요랑 많이 구독해주세요. 알겠죠? 은근히 신경 쓰인다면서. 왜냐면 거기에 유튜버가 저밖에 없잖아요.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가셔서 봐주셔야지 또 제가 또 너무너무 또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실리젤로 리치골드 2번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끝으로 긋는다는 것보다 붓의 전체를 닿아서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골드는 펄입자라서 그렇게 많이 단차가 지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21번 긋는데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긋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뒤로 돌려서 자, 이렇게 그어주고 앞으로 돌려가지고 마무리하고 하고 뭐 여기에다 더 긋고 싶으신 분은 더 그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하고 탑하면 끝이죠. 무광을 발라볼까요? 무광을 바를까? 아니면 아니에요. 광을 바를게요. 광이 이쁠 것 같아요. 무광도 이쁘기는 한데 그래도 광을 발라서 정확하게 이 패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도 사실 발에다가 해도 그죠? 되게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드는 아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 큐어는 제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자, 보시면 깊이감이 훨씬 더 살아있죠. 이게 아무래도 완전한 매트한 색깔이 아니니까 되게 영롱해서 안에 뭔가 깊숙이 그런 체크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해두면 손톱이 무거워 보이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는 얇게 발라도 색이 되게 진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딜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틴트 체크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 좋고요. 지금 제가 했던 이 우윳빛에다가 펄을 넣고 하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지금 든 생각이. 그래서 여름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돼요. 밑에 우윳빛을 깔고 거기다가 저희 샤이니지나 이런 펄을 사용한 다음에 이런 체크가 들어가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고 저희 구입 가능하세요.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도움 많이 되시고 좋은 거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